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천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천으로 중한채지 어떠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부로 하나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나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여운이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사이 거친들이 소나기나 풍덩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통일 찬송가 8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달라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에게 사고한 그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넘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주에게 찾기로 고하던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안 낳고 나의 새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삶이 해 같아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고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들릴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너는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이 강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지키시네. 온 세상 잘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자리 사랑하리라. 물불이 뜨겁지 않고 잠금이 먹었니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잡고 장범이 더웠네 주는 높은 산성 대답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침에 주를 뵙기 원하네. 89장 찬양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하는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하던 내 속죄하 소망새 깊이로 속죄하던네 이 낙인같이 없어질 고대로 속죄한다는 것 아니요 한 사람이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하던네 속죄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하거든네 같은 죄인 용서한다면서 주 앞에 올까 어둠을
석회암 석회암 주 예수 내를 석회암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석회암 얻었네 만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행복한 그의 찬송을 아멘.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께 내가 늘 바라던 장미을 찾으러 주 예수 내 맘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냄새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세미야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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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너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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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으로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해야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저절네. 그먹고 순전한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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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제 본전을 거두고 손을 들여 왔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붙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용서치 않는 부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드리겠습니다.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능력을 달라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갖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역사에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존재를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을 주신 것 믿고하시고 함께 알려주신 것 우리를 감추며 아버지 아버지 육과 주님과 대단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과 신과 세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오셔서 이 다락하는 주님 모두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으며 아버지 신과에 오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영광,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주의 아버지 살아가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하신 주님의 예배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라니 받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주를 원하니 좋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가가버린 시야가버린 다가가버린 다가가버린 Thank you.
주의 제안에 말과 시키는 것 같아 오늘 아마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 말씀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관여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쵸?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네, 다메섹 그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 놓으심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보다 큰 사도가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한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우리는 매 순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 분노에 대한, 화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떠한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시기, 질투, 교만, 용서치 못함,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일으키는 분노, 또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쁜 감정들, 어떤 음란한 것, 뭐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적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죠. 아, 난 분노하지 말아야지. 어제는 내가 화를 많이 냈는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어제는 화로, 분노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내가 하루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제는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은 실패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제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오늘 하루 동안은 화를 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화가, 분노를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화를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제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처, 기분 나쁜 감정,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을, 아 다시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아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뤄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많이 그런 분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나는 그걸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오,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후회합니다. 오늘 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 우리는 아침마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친절할 거야. 나는 온유할 거야. 나는 자녀를 가질 거야. 나는 누구를 도울 거야. 나는 누구를 사랑할 거야. 나는 누구를 용서할 거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쁜 감정 속에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짜증내는 걸로 시기 질투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러한 삶을 살까요?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문제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기 위한 결단과 결심, 다시 말하면 그 의지를 자꾸만 의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게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해왔던 행동이었어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의지를 통해서 그 불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 자신. 난 다시는 이렇게 뭐라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근데 그 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의지에 결단한 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제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이 부족했을까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사람 부딪혔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내 자신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와,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는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아, 나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짜증내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결단, 나의 결심,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싸우는 그 죄의 문제는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성격적인, 성품적인 시기 질투와 짜증내는 것과 분내는 것과 하늘 뭐 이렇게 내는 것과 또 어떠한 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에 대한 부분들, 성격과 성품에 관한 부분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우리, 네. 9장. 9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네,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재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람의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요, 중풍병자, 그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질병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질병을 갈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그 질병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예요. 그 죄사함 받았다라는 선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가 누구냐? 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를 사실로 쓰이는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를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거든. 사람으로 보니까. 어찌 감히 제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자로서 왔을 때,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는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한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침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불순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거짓말, 음란한 짓에 욕심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결단하고 결심한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한들 그 죄를 이겨낼 힘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간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어떤 결단과 결심,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뜸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그게 먼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영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나 짜증 안 날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다시 의지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침에 그런 고백하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화를 팍 내죠. 예, 그거예요. 그게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죄는 영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 관여,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한 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은 사람,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은 부분이에요.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셨으니 그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헌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였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너 자신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이유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지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 거기에 살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를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랄 왕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가냐면 그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근데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용하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일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니라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 남편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는 그가 아브라함이 또한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 사라라는 그 여인은 또 오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자를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멸하게 하시는 나쁜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자 5절에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대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짜증내는 것이나 분내는 것이나 죄를 짓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니면 그걸 결단하고 결심을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사실 그 결단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범죄,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막으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구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단순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게 원해, 원해서 되어질, 내가 원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기 원치 않아 결단을 결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이런 차원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성령님 나를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내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성령의 의지, 성령님께 더 의탁하고 더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여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네, 8장을 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말씀인데, 7장 15절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장 3절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많은 죄 있는 육신의 모형 보내신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관여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하는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분명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관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관여하실 때 우리는 원치 않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관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내 의지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특별히 죄의 그 문제, 죄에 관한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간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몸의 행실이 죽게 되므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여러분이 계속 봐도 이해되지 않는 몸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제 아래 가두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왜? 그거는 영혼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관여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해 못한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관여하심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도 계속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읽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흐름을 쭉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5장 16절.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단순하게 육체의 욕심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육체의 욕심이겠죠.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육체의 욕심이에요. 내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왜 억울할까요? 내 욕심이죠. 왜요? 이건 말도 안 되지. 나는 내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왜 분노할까요? 육체의 욕심은 내 자신을 갖는 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돈의 욕심.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 걸 못하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욕, 권력,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죠. 여기, 이게 육체의 욕심 하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이 설명하기가 여러분이 육체 욕심 억울함?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이요, 그게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음행은 육체 욕심입니다. 더러운 것, 네, 우리의 죄 가운데
먹게 된 것, 호세,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나오죠? 당뇨를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내가 시기 질투? 그냥 질투하는 거지. 그냥 시기지. 근데 무엇입니까? 그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내 욕심 때문이라고요.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고요. 그 결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는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다 한들 어느 순간에 나는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거지. 음란한다는 것이죠. 거짓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육체의 욕심 그것을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 행동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관여하시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일을 다시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어제처럼 그리고 옛날처럼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격, 그러한 죄 나는 짓지 않겠습니다. 한들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죄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을 깨울 수 있는 방법, 그 영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닦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을 수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금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해왔던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을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지만 원치 않는 것,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아니요, 그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3년 동안 따로 어느 장소에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은 거 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도바울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는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의를 하게 되는 것은 순종한 결과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에 오는 갈등이거든요. 또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순종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죄짓지 않기 위한 그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패했잖아요. 원치 않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또 얘기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다 얘기해 보세요. 육체의 한계. 네,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뭐 하루 다 했어요. 잘 얘기하세요. 응? 생각. 사도바울 생각 좋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불과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하나님 법? 법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했으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관여하심. 관여하심이, 그쵸. 성령의 관여하심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관여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간호하심이 있잖아요. 경험도 하고. 근데 실패하잖아.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내가 원치 않은 걸 죄를 지어요. 여기 있어서. 예. 네. 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성령과 육이 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이 있다고 알고 서로 성령과 육이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실패해야 됩니까?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우리 얘기하면 몸이 있고 육이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법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몸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갈등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등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갈등. 왜? 육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육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육 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러분 지금 고백한 것들은 다 했어요. 근데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고백을 다 했단 말이죠. 몸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육이 강해지고 육이 강하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빨리 해결해 봐야 돼. 해결. 사랑? 사랑하고 다르죠. 그거는. 사도관 말씀 없나요? 여러분들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있는데 여러분은 하기 원치 않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아차려? 자기주의가 강해서? 사도바울은 자기주의가 강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자기주의가 강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 약간의 생각하면 그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예. 제일 근접하네요. 자기주의. 예. 근접해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이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충만함에 대한 부분이, 자, 내 영이 60,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60이고 자기 주의라면 6이고 몸이고, 그쵸? 그러면 그게 한 80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60? 거의 80? 아니지. 그쵸? 한번 80, 한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내 자신에 대한, 육에 대한, 내 몸에 대한 100을 갖고 있는데, 내 영은 60밖에 없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내 영이 100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 물이 한 요 정도 차고, 성령이 요 정도. 아니, 성령이 충만함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 요 정도. 충만함, 아,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심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충만함은 이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 이유는 내 영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 육을, 내 몸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주가 돼서 그 자신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8장 갈라디아서를 보시고 로마서를 보시고 갈라디아서 보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예, 아니면 다시 말하면 내 영이 50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으로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100% 충만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다시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죄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영혼에 속해 있다고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관여하심하여 이루어지는데 근데 성령이 관여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100으로 내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고요. 내 영이 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좌우청에 집중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자아처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배가 막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 갑니다. 맞는 말이죠. 자아를 없애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이 돌보다 더 높은 물을 채우면, 예를 든다면, 물이 있으면 굳이 내가 뺑 돌아가서 이 돌을 지나가서 시간 뺑 돌아가는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물이 이 돌보다 높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돌 같은 자아, 그 처리를 위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뺑으로 돌아가는 시기랑 똑같다고요. 내 영을 성령을 충만하면 나를 높이세요. 내 영을 높이면 됩니다.
그 자아보다 내 영혼을 높이면 돼요. 그 죄보다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높이면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 성격과 성품,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난 왜 안 될까? 그게 돌덩어리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돌덩어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8장을 통해서 보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보고 일단 예배소서의 5장에 보면 4장도 5장도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돌덩어리를 그냥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산보다 돌덩어리가 내 자아가 아무리 높아도 성령 충만함은 이걸 넘어버리면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사도관이 얘기하잖아요. 예배소서를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3장. 16절. 3장 16절. 3장 16절. 읽고 시작.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채워라. 내 자아가 크면 그 영을 지배합니다. 잘 보세요. 내 영은 요만한데 내 자아가 크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덩어리 자아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뿌리고 아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교만할까? 왜 시기를 타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까? 아, 나는 그거 안 하는데 그 돌덩어리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는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지금 약하면 안 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능할 때 죄는 우리는 짓지 않아요. 근데 단순하게 성령님 가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가 충만함이 없었을 뿐이에요. 사도바울은 그 고민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는 항상 성령으로 넌 성령으로 한다는 건 그냥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한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가능하여 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옷. 능력의 옷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이사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원치 않은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 나 또 죄를 졌네. 또 화를 냈네. 아, 또 짜증 냈네. 오늘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네. 아, 그러면서 여러분 죄책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있어서 뭐 육이든 몸이든 뭐 성령이 함께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든 순종함이든 예,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것을 뭐라 해야 하나?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 결과를 가져옴에 대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령이 강요하시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100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은 30%, 20%, 뭐 50%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 작은 것 가지고 100%가 아닌 것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금까지 우리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를 철회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자아를 넘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자 했던 것들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자신을 가지고 끌고 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 다 생각하셨나요? 내가 오늘 들어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해보았어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고백을 했던 것이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 아침에 짜증내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짜증내죠. 나는 하나님밖에 죄 짓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걸 이길 때는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신으로 눌려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육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똥같은 그 자아일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